네, 안녕하십니까. 깨만 소디입니다. 저번에는 외장 캡처보드를 구매를 했습니다. 플스4 리모트 플레이를 하지 않고 좀더 좋은 화질로 라이브 방송이랑 녹화 방송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됐고요. 이전에 찍었었던 파판15라든지 뭐 기타 플스4 게임들 하긴 했었지만 이번에 캡처보드 구매를 했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방송도 하고요. 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되게 중요한 물품처럼 나와가지고, 받기가, 원래는 어제 왔어야 된, 그니까, 원래는 이틀 전, 아니지, 하루 전, 그니까, 배달이 된지 4일 만에 왔어요, 4일 만에. 원래는 한 3일이나 2일 차 정도에 왔어야 되는데, 오질 않아가지고, 되게 깜짝 놀라서 보니까, 뭔가, 그니까, 적혀져 있더라고요. 무튼, 일단은, 보라색 포장지를 벗기면은, 이렇게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상자가 나오네요. 뭔가 더 주는 것 같은데? 이건 사은품인가 보네요. 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제품명이 스카이 디지털 슈퍼캐스트 무튼 네. 뭐라 불러야 될지 모르겠고 일단 좀더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포장지가 빵빵하게 해서 주셨네요. 이거 링 아마 스마트폰에다가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어차피 폰 바꿀 거라서 쓸 일이 없겠고. 폰, 근데, 바꿀까 말까 생각 중이긴 해요. 솔직히 말하면, 저 언박싱 찍는 카메라도 지금 제가 진짜 옛날 카메라로 찍고 있어가지고 화질도 되게 안 좋은데. 그러니까, 물론 언박싱 카메라를 먼저 바꾸기는 해야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근데 또 카메라가 너무 비싸가지고, 외장 캡처보드는 거의 한 20, 15, 10에서 거의 한 20까지만 쓰면 되잖아요. 근데 카메라는 거의 한 100단위까지 넘어가가지고. 왜 이렇게 담배 냄새가 많이 나지? 일단은 링 사은품으로 주신 것 같고, 뭐 쓰지도 않는 웹툰 프리미엄 상품권, 뭐 파일왕, 뭐 어차피 안 쓰죠. 뭐 필요하시면은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겁니다. 이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유튜브 뭐 이렇게 뭐 광고를 잘 많이 하네요. 이런 식으로 살짝 좀 찌그러져서 왔네요. 좀안 좋은 부분. 구매는 아마 17에서 18만 원 정도로 구매를 했습니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뭐 그냥 뭐 HDMI로 연결하면 다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딱히 뭐 일단은 넘어가지 말고 이거는 뭐 딱히 숨길 필요 없으니까 여기 뜯고 반대쪽도 뜯고요. 저링 솔직히 저 필요 없는데 태블릿에 달면은 좀더안 이쁠 거고 그래서 좀 별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하얀색으로 조명도 하나 새로 사야 되나? 포장지 하나 더 있는 거 같은데 아닌가? 이거 어떻게 열어야 되지? 이걸 어떻게 열어야 되죠?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 여기 밑에 있구나. 깜짝이야. 이걸 밑으로 내려가지고 올리면은 이렇게 열게끔 되어 있구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하나. 이거랑 케이블 있다고 들었는데, 케이블. HDMI 케이블 하나. 기기 하나, 외장 기기 하나, 그리고 선이 하나 더 보이네요. 이거는 무슨 선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USB인 것 같아요. USB 3.0. 이거는 무슨 선인지 모르겠네요. USB 3.0은 맞는데, 이건 무슨 케이블인지 모르겠고, 안에 설명서 하나, 이렇게 들어있네요. 되게 단조라네요. 안에 비었죠? 안에 비었죠, 확실하게. 빈 거는 두고 봅시다. 읽어봅시다. 사용설명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플스 HDMI를 외장 기기에 꼽고, 그거 캡처보드에 꼽고, 그 캡처보드에 있는 HDMI랑 USB 포트를, 여기 USB죠? 아닌데? 이거 HDMI인데. 무튼 일단 봐야 될것 같아요. HDMI랑 USB랑 연결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었나? 무튼 환경.
뭐다 되죠. 네. 딱히 뭐 부족할 건 없죠. 어차피 뭐 970M이긴 한데 노트북으로 할 거긴 한데, 근데 약간 좀 끊기면 어떤가 싶어가지고 좀 걱정이긴 해요. 라이브 할 때도 그렇고. 이 라이브가 잘 성공하면은 계속해서 플스 조금만 밀고 가려고요. 지금 솔직히 지금 PC 게임 같은 경우에는 끊기는 부분이 너무 심해가지고, 특히나 오버워치나 아니면은 레인보우 식스 시즈 할때 방송이 너무 끊겨가지고, 모바일 게임 방송은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플스 시즈로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긴 해요. 설치하기, 하드웨어 설치하기, 하드웨어 설치를 해야 되는구나. 일단 먼저 하드웨어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 장착을 하고, 드라이버를 켜고, 외부 영상기기 연결하고, HDMI로 플스랑 캡처보드 연결하고, 그 다음에 USB랑 USB 연결해가지고 노트북에 꽂고 하면 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딱히 뭐 영상기기는 아니고 어차피 그거라서. 기본 프로그램 구성, 음량 조절, 음소거 해제, 압력 모드, 이렇게 파일 재생 예약 설정, 장상 제거, 일반 모드 화면 비율, 환경 설정, 음소거 해제, 재개, 녹화 정지, 아이콘화 최대화 눌러가지고 제가 아마 그거 OBS를 선택해가지고 할것 같아요. OBS를 통해서 방송을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셰프로 찍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섀도우 플레이로 찍으면은 그건 또 섀도우 플레이는 은근히 용량을 많이 잡아먹더라고요. OBS는 용량을 별로 잡아먹지도 않는데, 화질도 비슷비슷한데 OBS가 좀더 낮게 나오는, 그러니까 좋게 나오는 것 같아요. 왜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대략적으로 알겠으니까 기계 한번 보죠. 선은 볼 필요 없죠. 네. 선은 아무리 저거 두 개라고 해도. 와우, 되게 깔끔한데? 너무 심플한데요? 근데 진짜. 진짜 심플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USB, HDMI, 오디오. USB. 아, 이거구나. 그러니까 이걸로 캡처보드로 받아가지고 노트북에 꽂고, 이거를 플스랑 연결해가지고 캡처보드에 넣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약간 좀 모뎀 같아요. 모뎀, 약간 모뎀 같은 외형, 약간 개인 모뎀 같은 느낌. 일단은 네, 잘 받았습니다. 녹화 열심히 하죠. 정리를 하자면은 일단 보라색은 바닥에, 나머지 뭐 HDMI 선은 필요 없죠. 어차피 뭐 플스 HDMI 선 쓰면 되니까 설명서는 일단 빼놓고 HDMI 선은 넣어놓고, 이것도 넣어놓을게요. 또 넣어놓고, 이렇게 넣은 다음에 어휴, 넣기 힘들다. 포장재가 되게 특이하긴 하네요. 사은품 주는 건전또 몰라가지고. 이렇게 하겠죠? 맞네요. 저 스티커 붙은 선 보고. 자, 이렇게 넣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렇게만 꺼내면 될것 같습니다. 초점 다시 맞춰주고. 네, 캡처보드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거는 뭐,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쓰지도 않을 것 같은데. 무튼 이건 너무 믿지 마세요. 솔직히 하면 이거 잡다가 오히려 폰 떨어뜨릴 것 같아가지고, 전 웬만하면은 안 쓰려고 하는데, 이렇게 링 쓰는 거 부착해가지고 쓰는 거, 아무리 접착력이 좋다 하더라도.
무튼 네, 여기까지만 언박싱 찍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방송 바로 해야죠. 네, 오늘. 물론 영상이 올라가는 때에는 이미, 그러니까 방송이 늦었겠지만은, 방송이 이미, 그러니까 이미 했겠지만은, 네. 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